목표값 찾기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목표값 1번 예제 클릭하시고, 목표값이라는 거는 계산식을 통해서 구해진 값을 우리가 특정 목표값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대식 학생이 3학년인데 85점, 92점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가 있습니다. 네, 평균이 88.5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평균이 저는 95점이었으면 좋겠어요. 95점이 되려면 중간고사 점수가 몇 점이었으면 평균이 95점 되지 않을까라는 값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용자가 특정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다른 셀의 값의 변화에 따른 변경되는 값을 찾는 겁니다. 단, 특정 셀의 결과값의 변화는 수식을 통해서 작성이 되어 있는 셀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F5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를 클릭합니다. F5셀의 값이 95점이 되려면 중간고사 점수가 몇 점이면 가능할까라고 D5셀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을 찾았습니다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될 거고요. 확인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차량을 구입하는데 차량 금액이 2,500입니다. 계약금을 800을 냈고요. 할부금이 1,700인데 연 이율 10.5%, 좀 비싸네요. 10.5%에 60개월로 상환한다면 월 납입액이 이 정도라는 거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한 달에 40만 원씩만 낸다면 상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구하고 싶습니다. 30만 원만 낸다면 상환 기간이 얼마큼 걸리는지를 좀 구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커서를 C8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를 클릭합니다. C8셀에 있는 값이 문제에서 40만 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값을 바꿀 셀을 상환 기간이 있는 C7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요. 값을 찾았습니다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값 찾기는 계산을 통해서 구해져 있는 셀의 값을 사용자가 어떤 결과값을 이걸 원합니다라고 값을 정해놓고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특정 셀의 값의 변화를 구하는 것을 목표값 찾기라고 합니다.